증자가 말하길, 대학은 공자가 남긴 책으로 학문을 시작하는 입문서이다. 지금도 옛사람들이 배우는 순서를 알 수 있는 것은 모두 이 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문을 하려면 반드시 이 책을 배워야 하며, 그러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대학은 원래 예기 중에 한편으로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는데, 주위가 대학장구에서 순서를 만들어 경일장, 전십장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말하길, 경일장은 공자의 말씀을 증자가 설명한 것이다. 전은 십장으로 증자의 뜻을 문인들이 적은 것이다.